제가 여러 횟집을 소개하면서 특히나 반응이 좋았던 식당이 있다면 그건 무한리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무한리필 횟집이 어디 있을까 한참을 찾던 중 정말 우연히 그것도 정말 매력적인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이냐고요? 전량 자연산 횟감에 뻔하지 않은 라인업, 엄청난 가성비, 이 모든 걸 겸비한 식당입니다. 제가 다녀본 회 무한리필 중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갈릴리 횟집입니다. 이곳은 고흥군 내에서도 꽤 떨어져 있는 내나루도에 위치해 있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 다양한 횟감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횟감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횟집은 회 무한리필 전문점답게 무한리필 단일 메뉴였으며 저는 인당 25,000원에 회 무한리필 3인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쌈 싸먹을 야채가 나오고 오늘의 주인공인 자연산 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해 보이죠? 이곳은 회를 모둠으로 한 번에 썰어주는 게 아닌 먹으면 수시로 리필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방식의 리필은 처음이라 생소한데요. 일단 먹으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전어. 곧 다가올 가을이 제철이지만 지금도 기름이 나름 찼다고 하네요. 곱게 썰어낸 전어는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니까 기름짐이 어느 정도 있고 뼈는 씹으면 불편한 이물감보다는 톡톡 터지는 식감을 주어 무난하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어는 쌈으로 즐겨도 맛이 좋아? 그렇게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새로운 횟감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한치. 한치는 여름 시즌에 얼굴을 비치는 맛 좋은 어종이죠. 새로운 횟감이 나왔으니 전어는 잠시 내려놓고 한치를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어요. 한치는 탱글하거나 아삭하진 않지만 약간의 묵직함과 부드러움 사이의 식감이 생선회와는 또 다른 매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치가 지니고 있는 달큰한 맛이 기분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맛있게 즐긴 회였습니다. 그렇게 한치를 즐기다 보니 또 리필이 나왔네요. 이번엔 자연산 농어입니다. 이것도 바로 먹어보았는데 활화 상태에서 손질하고 약간 숙성된 횟감처럼 질기지 않은 선에서 탱글함과 탄력이 있어 기존 활어회를 즐기시던 분들이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담백한데 감칠맛이 어느 정도 있어 싱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깔끔하게 만난 회를 먹은 느낌이 들었고요. 이렇게 농어회를 먹다 보니 또 무언가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해산물이 들어간 파전. 해산물에는 한치가 들어간 걸로 보였으며 제가 추정하기로는 직접 잡은 해산물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직접 잡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갈릴리 횟집은 다른 무한리필 횟집과는 다르게 직접 잡은 횟감만 사용한다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 25,000원이라는 금액에 말도 안 되는 라인업의 회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고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뒤에 어떤 횟감이 나올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방금 나온 해산물 파전도 먹어봤는데요.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내 고소하고 바삭했으며 청양고추의 매운맛이 싹 퍼지는 게 기름진 입안을 환기시켜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해산물도 넉넉히 들어가 무한리필에 함께 나오는 음식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느낌 또한 받지 못했고요. 전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생선구이가 제공되었습니다. 생선구이는 주느레미로 추정되었으며 오븐에 바짝 구워 간장 양념을 얹어서 나왔어요. 이것도 따끈할 때 먹어보았는데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연상될 만큼 오븐에 구워내 깔끔하고 맛 좋은 생선구이였습니다. 생선은 담백하고 감칠맛도 적당히 있어 양념장과 만났을 때 정말 기분 좋은 맛을 전해주었고요. 이렇게 전과 해산물을 먹다 보니 어느새 회 접시가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이후에도 회가 쭉쭉 나왔는데 이날 제공된 횟감은 전어, 한치, 농어, 민어, 노란가오리, 병어, 서대, 볼락, 백미동, 갈치, 갯장어, 준치, 감성돔, 참돔, 뱃살 그리고 여기에 생선탕과 밥, 반찬까지 나오는 구성이 인당 25,000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멋진 곳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렇게 나온 횟감은 맛이 어떤지 마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건 자연산 민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회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당 25,000원에 즐기는 민어의 맛은 어떨지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는데 우리가 아는 맛있는 민어의 맛입니다. 민어의 경우 큰 개체를 최고로 치지만 그만큼 크지 않아도 민어 특유의 담백함과 감칠맛이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식감은 밀도감이 있으면서 부드러운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맛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건 잡자마자 바로 1차 손질을 하고 그 횟감을 그날 바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능한 게 아닐까 싶었고요. 어느 횟감이든 수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회맛이 떨어지고 선도에서 퀄리티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식당 인근 바다에서 잡고 그날 바로 제공하니까 특별하게 숙성 기술이 없더라도 회맛이 기본 이상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 건 노란 가오리, 작은 개체의 날개살을 껍질째 썰어준 건데요. 이건 개불과 해삼이 떠오르는 식감이었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고 오독했으며 껍질의 미끈함이 우리가 흔히 먹는 해산물을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맛 또한 간장에 찍었을 때 올라오는 단맛이 살짝 있어 큰 사이즈의 노란 가오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회 무한리필을 리뷰하면 횟감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도 시간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번 식당은 모두 소개하면 영상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의외로 맛있게 먹은 횟감을 소개하며 회 리뷰는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회는 갯장어. 흔히 하모라고 부르는 갯장어는 여름철에 샤브샤브로 많이 즐기는 생선인데요. 뼈가 연한 편은 아니라서 일일이 칼집을 내어 먹는 이 생선을 회로 먹는다는 점에서 정말 맛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먹고 나니 뼈의 질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숙성을 잘한 회처럼 연하고 야들야들했으며 맛은 기름짐의 고소함과 담백함, 감칠맛이 고루 있어 갯장어가 제철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느낌을 받은 한 점이었습니다. 이 갯장어는 간장에 찍어서 먹어도 좋지만 쌈에 싸서 먹는 것도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곳 고흥에서 즐길 수 있는 풋고추로 담근 깍두기에 함께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풋고추의 내음이 산뜻함을 더해주어 기름진 맛을 깔끔하게 정돈해준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에도 갯장어 회가 있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를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마지막으로 탕도 나오는데요. 탕은 이곳 고흥에서 쏙돔, 평돔, 흑돔이라고 불리는 백미돔이 들어간 맑은 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가 들어가 시원함 속에 매운맛이 두드러져서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었고요. 참고로 이곳은 밥을 정말 소량 제공하는데 이는 회를 먹고 밥을 남기는 경우가 자주 있어 기본으로 조금만 제공하고 부족하면 더 준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알차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고흥에 위치한 갈릴리 횟집에서 정말 알차게 식사를 했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 줄 평은 반가웠습니다. 다양한 자연산 회를 양껏 먹을 자신이 있다면 꼭 와보세요. 제가 이날 즐긴 횟감은 10가지 이상이었는데 많을 때에는 17종류 이상까지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역 수산시장에서 다양한 횟감을 즐기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에게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호평이었던 이곳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생선의 가시 손질이 약간 덜 되어 있다는 점과 짧은 영업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생선은 개체마다 장가시가 있는 위치가 다른데 이렇게 다양한 생선을 다루다 보니 장가시 일부러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먹을 때 살짝 조심하고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영업시간이 상당히 짧은 편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한다고 합니다. 식당의 접근성이 좋은 편도 아닌데 점심시간만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 방문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참고로 겨울 시즌에는 영업을 안 하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예약 후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당 25,000원의 제철 자연산 횟감을 정말 양껏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횟감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은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을 더불어 또 하나의 축복이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방문한 고흥은 다양한 해안지형과 맑은 바다, 생태탐방을 방불케 하는 자연에 먼 거리지만 이곳 식당을 방문하는 길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상황이 되어 남도에 놀러가게 된다면 이곳 고흥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